살펴볼 것은 이 브랜치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브랜치들이 상당히 벌써 이렇게 좀 뭔가 좀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가 됐죠. 여기서 지금 이제 크레이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미 마스터에 이 크레이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이지는 이제 이 브랜치는 지워도 상관이 없죠. 그래야 좀 뭔가 깔끔하게 되길 거 아니에요. 브랜치들의 과정들이. 그것이 git 브랜치. 브랜치라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여요. d 해서 크레이지 라고 하는 브랜치를 지우겠단 말입니다. 지우면은 이렇게 지워졌죠. 브랜치가 지워졌다고 해서 그 브랜치가 지나왔던 커밋들이 다 지워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커밋들은 다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죠? 그냥 우리가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커밋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특정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워킹 디렉토리를 가질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코딩 환경이에요. 하나의 코딩 환경을 지운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iCloud Storage is almost full. 무슨 말인지 대충 그런 내용이 떴습니다. 이건 지워놓겠습니다. 다음에 지울 것은 Crazy Alt라고 하는 것도 지울 거예요. Crazy Alt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Crazy 다음에 Alt를 지우는데 여기서는 L가 떠요. 물론 L가 무슨 L가 떠냐니까 Crazy Alt는 Crazy와 달리 아직까지 Merge가 안 됐잖아요. Must에. 그죠? 그러니까 Must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코드가 크레이지 얼트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은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럼 강제로 지워야 될거 아니에요? 강제로 지우는 것은 대문자 D입니다. 소문자 D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크레이지 얼트도 지워지고, 그리고 다 지워지고, 남아있는 것은 마스터만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나왔던 흔적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크레이지 얼트 부분, 그 부분은 통째로 지워져 버렸죠.